안녕하세요. 오늘은 충남 홍성군 홍부구 상하리의 전원주택 한 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용봉산 아래 조성되는 전원마을에 자리한 아담하고 예쁜 전원주택입니다. 내포시로 향하는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용봉산 쪽으로 접어들면 만날 수 있는 조망 좋은 전원주택인데요. 인근에 계속 택지 조성 중이라 조만간 멋진 전원마을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입니다. 상공에서 전체 풍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온통 봄입니다. 도로가의 벚꽃들이 봄을 알리려 아우성인 길을 지나면 멀리 내포 신도시가 보이고 홍성의 명산 용봉산이 보입니다. 용봉산 아래에는 한창 조성 중인 전원주택들도 보이고 먼저 들어선 주택들도 보입니다. 소개해드릴 집 정원에서 바라보는 조망이 시원합니다. 용봉산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을 그대로 집에다 옮겨놓았습니다. 뒤에는 용봉산이 받쳐주고 앞에는 시원한 조망이 펼쳐져 있으니 그야말로 금상첨화의 위치입니다. 인근의 도시적 공간과 자연적 공간이 공존하는 이 집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2016년 건축되었으며 대지 832평방미터, 약 252평, 도로집은 약 33평방미터, 약 10평 내외이며 건축 연면적 144.55평방미터, 약 44평의 2층 주택으로 각 층별 방 하나, 거실 하나, 욕실 하나, 전체 방 두 개, 거실 두 개, 욕실 두 개의 구성입니다. 2층 출입구를 달리해 독자적인 생활이 가능한 구조인 이 주택의 매매가는 3억 6천만 원입니다. 이제 지상에서 좀 더 가까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시멘트 포장길입니다. 집 입구에 벚꽃과 수소라도 예쁘게 피었네요. 멋진 소나무도 있군요. 포장된 길 끝에 집이 있는데요. 잠시 그 아래 비포장 도로로 들어서면 인근의 택지 조성 중인 곳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곳은 길은 아니지만 바로 옆이 택지 조성된 곳과 이웃하여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장길을 마저 오르면 소개해드릴 토지의 잔디 정원이 나타납니다. 넓지는 않지만 제법 규모있게 꾸며져 있습니다. 멋진 소나무와 그 아래 정갈한 장독대가 소박한 풍경을 만들어내는군요. 작은 원형 탁자는 변화하는 계절에 좋은 쓰임이 될 것입니다. 집 주변을 둘러봅니다. 이라는 좀 전에 보았던 택지 조성 중인 곳과 이웃해 있습니다. 보일러실은 기름 보일러와 화목 보일러가 모두 있어 공간이 꽤 넓군요. 난방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해 사용 중입니다.
용궁성과 경계에 낮은 담을 두어 시야 답답하지 않으면서도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이 계단은 2층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내부 계단입니다. 내부 공간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층으로 오르는 외부 계단 앞 데크에서 둘러보니 잔디 정원과 함께 어우러진 숲과 길의 풍경이 예쁘군요. 현관으로 들어서니 맞은편에 신발장이 있습니다. 3단 슬라이딩 도어를 열면 왼쪽에 창 넓은 거실이 있네요. 거실은 남쪽으로 창을 냈습니다. 데크가 있어 거실에서 바로 외부로 출입이 가능합니다. 맞은편 주방은 기역자형 구조로 되어 있으며 상부장이 없어 공간이 시원합니다. 전기 레인지가 설치된 아일랜드 식탁은 공간의 편리성을 확장시켰습니다. 대용도실은 미닫이 문으로 되어 있네요. 공간이 제법 넓습니다. 밖으로 향하는 문은 바로 D란과 연결됩니다. 안방은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소나무가 멋진 정원을 볼 수 있는 창입니다. 맞은편의 욕실은 딱 필요한 것만 있어 심플합니다. 욕실 옆에는 2층으로 오르는 내부 계단이 있습니다. 이 계단은 외부에서 보여드렸던 2층 계단과 연결된 곳으로 문은 필요에 따라 개폐하여 단독 공간으로 사용해도 좋은 구조입니다. 먼저 밖으로 향하는 문을 여니 2층 실내 공간 외의 옥상이 나오는군요. 2층의 앞마당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둘러본 주변 풍경이 시원합니다. 2층은 거실 겸 미니 주방이 먼저 보입니다. 작은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군요. 욕실도 좁지 않습니다. 방은 천장이 사선으로 되어 있네요. 이곳에도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벽체의 일부는 하단을 편벽으로 상단을 황토 벽지로 마감했습니다. 천장 또한 일부가 편백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용궁산이 가까워 가볍게 등산을 즐길 수 있으며 내포 신도시와 가까워 생활 편의의 시설 접근성도 좋은 이곳의 교통요건을 살펴보면 2차선 도로가에 위치한 시내버스 정류장은 도보로 3분 정도면 이용 가능하고 초등학교는 도보 10분, 읍사무소 충남 도청이 있는 내포 신도시는 차량 10분 내에 가능합니다. 의료원, 터미널, 홍성군청 등 모두 차량 10분 내의 거리입니다. 인근의 축사는 이미 폐업했거나 조만간 폐업 예정이니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충남 도청에 있는 내포 신도시와 가깝고 용궁산이 받쳐주고 있어 전원주택지로 각광받는 이곳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